배우가 창작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작업입니다. 이번 엑스칼리버의 모르가나도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대형 창작 뮤지컬이기도 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시도이고 도전이잖아요. 또 모르가나 역할이 매우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또 그러한 배역이기도 해요. 요즘에 신경숙이 연기하고 있는 조시아나나 엘리자베스 많이 응원해주는 관객분들에게 또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가 조시아나라는 역할을 작업할 때이 모르가나 역할이 매우 잘 어울리고 아주 매력적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어요.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출연을 하시면 되었습니다. 무대에 거대한 용이 등장하고 또 제가 그 용의 석두 조각상을 제가 마법을 부려서 그 용을 살아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힘으로 그렇게 살아나게 하는 거거든요. 그게 어떻게 실현될지 저 너무 기대됩니다. 때로는 삶이 전쟁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. 저희 작품을 통해서 그럴 때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 용기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엑스칼리버는 용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